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통신 은행주 플랫폼 야심 드러내나인데요. 네. 바로 8월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8월에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걸 앞두고 지금 각 산업이 굉장히 분주하다고 합니다. 동향 어떨까요? 마이데이터라는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이데이터라고 한다는 말 그대로 금융이라든지 모든 나에 대한 정보를 내 스스로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각 기관별로 특히 이제 금융기관별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단 데이터 관리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근데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그 데이터 주체 즉 차영주가 차영주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제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권이,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각각 개인들에게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국 뭐 그냥 뭐 제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아무런 뭐 특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류회사라든지 네. 이런 쪽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 그러니까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오죠. 저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생활 패턴 그리고 금융 패턴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저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이제 좀 수월해졌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 특히 금융기관을 넘어서 이제 플랫폼 업체 이런 쪽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쪽에 대해서 현재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내가 내 데이터를 그 확보한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산업이 펼쳐진다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 쪽의 힘이 정말 이제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IT가 발달할수록. 그러면서 또 각 기업들이 새로운 또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뱅크샐러드가 KT에 250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되면서 이제 1000억 원 넘는 자금을 네. 모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요즘 통신업종 보면은 뭐 이렇게 KT가 좀 최근 눈에 띄고 있어요. 네. 뱅크샐러드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고 또 콘텐츠 투자를 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하는 회사가 일단 데이터를 활용하는 회사고요. 현재 지금 250억 같은 경우 선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지분을 또 100% 인수할 것으로 현재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네. 흐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T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통신 쪽에 이제 기반을 두고 이러한 KT와 연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KT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통신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네.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라면 통신뿐만이 아니라 은행권에 대한 데이터도 활용할 수가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통신 회사들이 어떻게 된다라면 미래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죠. 네. 지금 뭐 KT라든지 SKT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회사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4차 산업시대 그를 맞이하면서 이걸 탈피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결국 통신이라는 거, 그 기본, 그 다음에 통신 기반의 플랫폼, 이것을 두 가지를 기본 데이터로 해서 여기에 이제 고객 데이터까지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방안들, 네. 자기네들이 스스로 플랫폼화로 이제 진화하겠다라는 것들이죠. 거기에 또 금융기관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 현재 KT도 또 다른 협업을 지금 이제 자회사로서 데이터 관리회사를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은행권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업종 간 그 합종 연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플랫폼 중심으로 현재 회사들이 뭉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기존에도 플랫폼 기업의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네. 보다 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그렇죠. 의지가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기존의 통신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쪽, 뱅크샐러드뿐만 아니라 또 금융사까지 해서 네. KT의 협업 그리고 콘텐츠 투자도 하겠다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고 등등등의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또 이제 예. 판매하고 예. 그걸 또 수익화하겠다 그리고 또 네. 그걸 또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들. 이기
때문에 앞으로 IP도 확보하겠다. 예, 앞으로 이런 예.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예. 고객의 성향, 우리가 이제 뭐 고객 성향이라는 게 이제 경영학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된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SNS 같은 경우 광고가 뜨는 게 맞춤형 광고가 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 보시는 광고와 제가 보는 광고가 다를 겁니다. 이렇게 맞춤형 광고가 나오는 것들이 고객 기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욱더 저 이제 또 각 은행들이 우리 또 두 사람한테 제시하는 금리도 이제 다를 겁니다. 오. 조건도 다를 것이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맞춤형과 네. 거기에 이제 최적화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금리?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 이 사람이 이제 검색하는 게 예를 들어 주택 금리를 받을 것, 담보 대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신용 대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사용 형태가 뭐 현금 서비스를 사용한 형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전에 신용 등급으로 나눠졌던 것들을 이제는 상황에 맞춰서 네. 정밀하게 이런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가지고 좀 협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금리를. 예, 알겠습니다. SK텔레콤은 이제 본업인 통신과 또 투자 쪽을 나눠서 그렇죠. 이점 분야를 한다고 하고요. 중국 얘기 좀 해볼게요. 중국의 엔트그룹이 금융지주사로 개편이 되면서 엔트그룹을 2대 주주로 두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네. 인허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고 하는데요. 전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거 들은 또 이제 글로벌화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데이터 주권 문제와도 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들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국이나 우리나 어떤 뭐 데이터 주권, 금융 주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허용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 지분 이상을 못 갖도록 최근에 풀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에 대한 주권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요구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카카오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들 카카오 뱅크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곧 올 하반기에 상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러한 뉴스 플로우를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이렇게 진행한다라 정도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네.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어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하면서 예. 이제 27년 만에 첫 은행 네. 상장. 그렇죠. 7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7월이라고 하고요. 은행 얘기해 볼게요. 은행들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통신업체나 네. 영화관 등 네. 이렇게 비금융 쪽과 또 합종 연행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동안 은행권들이 갖고 있었던 데이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출이라든지 뭐 카드라든지 뭐 이런 쪽 정보인데 우리가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뭐 A라는 사람이 은행에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과연 어디다 쓸 것인가? 우리가 뭐 단순하게 신용대출로 나갔던 것들을 뭐 소비에 쓴다라든지 아니면 생활비로 쓴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투자로 쓴다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또 적용하는 방법들이 다르고요. 또 이제 뭐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소비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이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들이 드디어 이제 커지고 활용 방안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전에 수많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이제는 서로 데이터를 그냥 이제 무작정 지금도 현재 데이터 정보하려면 제공하려면 우리가 사인을 일단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주의 깊게 보지는 않고 그냥 하라면 거기다 이제 체크를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중요성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합종 연행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특히 뭐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비금융권의 합종 연횡 은행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통신 은행의 플랫폼화에 대한 관련 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함께 손을 잡고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KT에 이어서 네이버와 손을 잡았고요. 농협은행은 11번가, 부산은행은 CJ, CGV와 손을 잡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건 그 시장이 그만큼 크다라는 반증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한 수혜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T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려면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삼성 SDS를 수혜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삼성 SDS는 주된 사업이 IT 서비스와 물류 BPO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이 기업 투자가 보수적으로 진행되면서 IT 서비스 시장도 다소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다시금 IT 투자는 확대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사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서 내년 1월까지 전 세계 법인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IT 부분의 호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인데요. 게다가 삼성 SDS는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점에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KB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은 키움증권과 사람인 등의 8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시스템 통합 전문업체입니다. 다우키움그룹의 중간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마케팅 플랫폼으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뿌리오 그리고 쇼핑몰 관리 시스템 사방넷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키움증권에서 IT 투자를 늘리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수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키움 증권향 IT 아웃소싱 매출 중 별도 프로젝트성 수주 계약이 매년 80억 안팎이었는데요. 작년에는 160억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그게 올 한해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우 기술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핀테크 기업 민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엔지는 개인정보 보안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최초로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고요. 더 나아가서 건강 지킴이, 세이프캐시 등의 다양한 생활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20 아시아 200대 200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들의 매출이 크게 늘면서 올 한해 예상 매출액도 전년 대비 23.8%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엔지의 실적 개선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마이데이터 관련주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확인하셨습니다. 네, 마이데이터가 8월부터 시작됩니다. 마이데이터 8월 검색하시면 관련한 소식들이 쏟아지는데요. 뭐 우리는 오늘 통신 은행을 알아봤지만 뭐 증권사나 카드사나 다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요즘은 승자 독식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래서 적극적으로 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일단 뭐 시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밀리면 죽는다. 이 생존의 기로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통신 은행 또 플랫폼주 뭐 여러 가지 관련한 산업이 있는데 어떤 쪽이 매력적일까요? 저는 뭐 일단 뭐 지금 어떤 쪽이 매력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은 기업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한 거론되고 있는 뭐 최근 은행, 통신, 플랫폼 모두가 다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혼자 또 규모의 경제를 또 발휘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합종연횡이 이루어지죠. KT만 하더라도 자회사와 또 다른 회사와 또 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은행을 인수하겠다 뭐 지방은행들하고 또 손을 잡고 있는 부분들 분명 나오고 있고 카카오도 카카오 뱅크만이 또 갖고 있는 역할에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 내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도 좀 불안하고 하다 보니 가장 신뢰감 가는 쪽에 한 군데만 또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주목해야 될 것들은 8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것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시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는 가장 빠른 기업 그리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기업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8월의 모멘텀을 가지고 홈런 치고 싶으실 텐데 관심주는 어떤 쪽으로? 일단 뭐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아무래도 카카오가 가장 먼저 앞서겠죠. 예. 카카오에 대한 편리성 저도 카카오페이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예, 너무 편하니까 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한번 이 편리성을 익히게 된다면 그 전에 저 같은 경우 이제 PC를 통해서 송금을 했었는데 PC 키고
PC에서 로그인하고 뭐 공인인증서 넣고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은 방긋 드는 얼굴만 보여주면 돈이 넘어가는 그러한 그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니까 너무 편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주고받는 네. 부분들에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KG 이니시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네.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칙이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또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네이버와는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죠.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마이데이터 관련주 다양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